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8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하니까 한가하게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사이도 영화관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갑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중에 본 영화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1917. 그리고 최근에 본 The Call of the Wild, 그리고 The Last Full Measure, 뭐 이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명동 CGV에서 6.25 남침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김일성의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1시간 30분 다큐멘터리로는 비교적 긴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딱 느낌이 다큐멘터리로 만든 명화, 닥터 지바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명과 전쟁 속에서 꽃피는 애잔한 사랑 이야기, 역사와 사랑이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점에서 그리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1950년대 김일성이 동구로 보낸 전쟁과 5,000명의 삶과 귀환 과정을 추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불멸의 러브스토리, 라라와 지바고, 줄리 크리스티와 오마 샤리프의 사랑 이야기를 닮은 스토리도 있습니다. 예, 근데 1950년대 초반에 당시 20살이던 루마니아 여성 제오르제트 미르초유는 북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때 그 북한 고아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조정호라는 청년이었어요. 이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1957년 딸까지 낳아가지고 데리고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1956년부터 공산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후르쇼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세계에서 자유화 바람이 불고 여기서 헝가리 봉기가 1956년에 있습니다. 이것은 후르쇼프가 탱크를 보내서 진압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공산 세계에서 독재자들이 김일성, 모택동 같은 독재자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이 틈을 타서 북한에서 김일성을 몰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걸 김일성이가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면서 체제를 아주 단속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개인 우상화, 즉 이른바 주체 사상이 시작되는 건데 주체 사상은 그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북한 말은 항상 거꾸로 해석해야 됩니다. 주체 사상은 노예 사상입니다. 인간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단한 사람을 수령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노예가 되라는 건데 이걸 근사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주체 사상, 그래서 우리가 주사파라고 불러주는데 노예파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호, 미르초유 두 사람이 가보니까 체제가 너무나 경색되고 특히 외국인 배척 운동이 북한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못 견디고 남편은 또저 지방으로 발령 내버리고 하니까 돈도 없고 해서 결국 딸을 데리고 이 여성이 돌아옵니다. 루마니아로 돌아와요. 생이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북한 대사관에 가서 그 남편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하면은 연락두절이에요. 편지도 안 되고. 그 나중에는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 미르초유라는 아주 잘 늙은, 지금 이제 80 정도 되어 보이는데 이분이 나와서 아직도 자기는 남편 조정호가 살았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동안에 남편을 잊지 못해가지고 또 결혼도 안한것 같이 보입니다. 그 영화에는. 딸은 또잘 키웠고, 혼자 살면서 교사니까
한국어 루마니아어 사전을 만들었답니다. 아주 두툼한 사전. 이 사전을 만들면서 남편을 느끼고 기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루마니아 사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 영화의 아주 피크입니다. 그 사랑의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루마니아 사전을 평생을 들여서 만들었다. 참이 영화의 절정이 이뤘습니다.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에서 북한 전쟁과들은 이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표정을 보니까 아주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탈린의 지시로 이들 나라에서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또 북한은 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역사와 한국어 사상을 주입하고 일종의 김일성의 유겐트로 양성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동구는 북한보다는 인간의 숨결이 남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동구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또그 북한 고아들을 자식처럼 보살펴 준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들은 1956년 이후 홀연히 사라진 친구, 제자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추적을 해가지고 자료도 찾아내고, 필름도 구하고, 사진도 구하고, 그 북한 고아들과 인연을 맺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는 장면이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고아들이 불렀던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기억에서 살려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6.25때 점령지에, 공산군 점령지에서는 이 인민군들이 김일성 아이들 모아놓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김일성 장군 그때 배웠던 것을 따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이 KBS PD 출신, KBS PD 출신으로 KBS 스페셜 같은 데 참여를 한 분인데 10년 이상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전쟁 고아들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일종의 휴메니즘으로 접근을 했는데 결론은 휴메니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북한 김일성 체제의 악마성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인간성과 광신, 그러나 동구 사람들이 보여준 인간의 사랑, 이런 게이 영화에 같이 있습니다. 역사를 담은 점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쭉 깔고 있으니까 그것은 서사시고 그게 사랑이 있으니까 서정시 아니겠습니까? 닥터 지바고가 감동적인 게 바로 그거죠.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그게 이룰 수 없는 라라와 지바고의 사랑, 만남과 헤어짐,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이 영화도 딱 느낌이 같아요. 이 김일성의 아이들도. 이 영화에 보면은 동구 공산권의 일종의 위탁 교육을 받게 된이 아이들이 군사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온 교사들로부터. 그게 전부 다가 김일성 우상화예요. 심지어 북한 국기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김일성 얼굴을 새겼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그런 국기가 있습니까? 국기에다가 독재자 얼굴을 새겼더라고요. 그걸 보고 김덕영 이 감독은 북한의 실체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이 이미 주체 사상 우상화, 개인 우상화가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김일성의 아이들을 찍은 흑백 사진과 동영상을 중심으로 이어가는데 이 흔적을 이 아이들이 남긴 흑인적을 찾아다니면서 찍은 동구, 체코, 뭐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의 자연 풍경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흑백 사진과 근사한 설경, 들판, 그리고 고성, 뭐 기념탑, 그리고 아주 순박한 그 노인들 이런 게잘 대조가 되어서 영상미가 아주 끝내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들이 1956년부터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50년 후르쇼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을 통해서
세계 공산주의가 이제 자유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김일성이가 아, 저 동구에 보낸 만 명의 이 아이들이 위협적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의 맛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독재자, 저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자들입니다. 겁쟁입니다. 그 아이들까지 위협적인 존재로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일 때 기차에서 환송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돌아가기 전에 아이들이 만든 게, 남긴 게 많아요. 편지도 쓰고 또 앨범도 만들고 그리고 탑을, 기념탑을 세워가지고 한글로 이름을 적어놓은 그런 것을 다 찾아냈더라고요. 헤어지는 장면,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기차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고향에 돌아간다니까 기쁜 표정으로, 즐거운 표정으로 기차를 타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왜냐? 저들의 운명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저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김일성 체제는 이들을 위험 인물로 보고 북한에서 한 군데 내려주지 않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흩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여기저기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할까 싶어서. 이런 아이들을 겁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것들이 무슨 수령입니까? 가장 비겁하고 허약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북한 동맹 정권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겁한 사람들 눈에는 그렇지만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일성 정권, 김정일, 김정은 이거 별것 아닙니다. 진실이 들어가면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을 저렇게 겁을 내는 거죠. 핵미사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 수 없습니다. 진실의 바람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겁내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체제 위협적 존재로 판단해가지고 만 명을 딱 흔적 없이 지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덕연 감독에 의하면 탈북자들을 물어도 그런 존재를 모른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발견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후속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2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영화를 보면은 그 표정들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표정이 좋은 것은 북한에서 찍은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동구 공산권 국가에 와가지고 새로운 부모를 만난 거죠. 또 새로운 고향을 만든 겁니다. 고향. 그 다음에 돌아간 아이들이 한동안 편지를 쓸 수 있었답니다. 그 편지가 소개되는데 물건을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돌아간 아이 누구누구는 고향으로 가겠다면서 그 고향은 동구 공산권 국가입니다. 고향이죠, 사실. 고향으로 가겠다면서 걸어서 한만 국경, 한만 접경지대를 지나서 가다가 뭐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 상상이 되십니까? 돌아간 아이들에게는 동구 공산권 너희 학교, 가정, 이 사람들이 고향이었다 이거죠, 고향. 그러니까 이 사라진 만 명은 사라졌지만 그 만 명을 기억하는 친구, 당시의 친구, 양부모, 교사들은 남아 있어 가지고 김덕영 씨가 그 사람들을 찾아 다닌 겁니다. 10년 이상.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팔아서 돈을 촬영하고 나중에 보니까 해설도 김덕영 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해설도 참 잘해요. 그야말로 혼자서 만든 영화인데 혼자서 만든 영화 같지가 않습니다. 그만한 투입한 10년 이상의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아주 밀도 있는 영화고 무엇보다도 서정적이고 역사와 맞물려 있고 해서 보고 나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흥분이 되더라고요. 좋은 영화를 보면 좋은 소설 읽은 것처럼 마음이 청량해지고 눈이 맑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같이 영화를 본 사람 명동에서 커피숍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영화는 CGV 전국 12군데에서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참, 그리고 국제영화제에 많이 초청을 받아서 저는 이 국제영화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V조선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6월 25일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찾아가지고 CGV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꼭 이 영화를 봐주셔야 합니다. 기생충은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된다는 제 생각을 간절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친 김에 닥터 지바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닥터 지바고가 참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닥터 지바고는 드라마고 이번에 찍은 것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판 닥터 지바고예요. 그런데 원래 닥터 지바고는 제가 제일 많이 본 영화입니다. 여러분, 닥터 지바고처럼 한국에서 많이 상영된 영화가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본 것만 해도 한 7번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됩니다. 이 3시간 넘는 영화가 영국 감독 데이비드 린이 감독한 거죠. 데이비드 린, 제작사는 다른 분입니다만 데이비드 린은 원래 이 대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이 만든 영화는 뭐 보통 3시간 이상이죠. 그리고 영화사에 남을 콰이강의 딸이,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 또 인도로 가는 길, 뭐 이런 겁니다. 이 닥터 지바고로 가면 배우 딱 두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죠. 라라의 역을 맡은 줄리 크리스티, 그리고 오마 샤리프가 닥터 지바고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소설,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에 기반을 두고 있죠. 파스테르나크란 작가가 쓴 닥터 지바고가 출간되고 이게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후르쇼프가 소련이 가지 말라고 해서 상은 못 받았습니다. 받지는 못했어요. 이 닥터 지바고는 이 파스테르나크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파스테르나크가 시인인데 그게 바로 지바고라는 거죠. 그리고 라라 역을, 역에 맞는 또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건 1969년입니다. 공군 사병으로 근무할 때인데 휴가 나와서 보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번 보는데, 여러 번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하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전개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문학 작품과 대중 작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학성을 띠면은 그 소설이나 영화가 자연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대중적인 것은 재미를 위해서, 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면을 막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닥터 지바고 여러 번 봐도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부자연스러운 게 없습니다. 스토리 전개가. 그리고 역사, 혁명, 피비린내 나는 1917년의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그것을 바탕에 딱 깔고 혁명의 회오리에 휘말린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인생이 거기서 나오죠. 이 삼국지를 여러 번 본다고 합니다. 소년 때 보면은 누가 칼싸움 잘하느냐, 조자룡이 최고냐, 여포가 최고냐, 이렇게 보다가 나이 들면서 보면은, 아, 조조가 큰 인물로 느껴지고 하는 이런 시각에 따라, 그 나이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데, 이 닥터 지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이 안 보인다. 그런 점에서 명작인데, 이 영화를 찍을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마 샤리프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배우입니다. 이탈리아 배우인데 5년 전에 별세를 했습니다. 이혼한 다음에는 재혼을 안 하고 했는데, 데이비드 린 감독이 오마 샤리프를 주연 배우로 선택을 하면서 하나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이 영화에서 절대로 연기하지 마라.
일부러 웃으려고 하지 마라. 웃으려고 하지 마라고 했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영화에 웃는 장면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마 샤리프가 웃는 장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웃을 상황이 없어서 그런지 심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찍다가 시킨 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오마 샤리프가 불안해가지고 데비드 린 감독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데비드 린 감독이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이 영화를 본 사람이 결국 당신의 그 무표정한 그걸 오래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뭘까요? 뭐 한 두 군데 있는데 라라와 그 라라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로드 스타이글가 데리고 가는 장면이 있죠. 설매 태워서 가는 걸 전송을 하면서 닥터 지바고가 2층으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깨고 바라보는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에 모스크바에서 닥터 지바고가 전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출근할 때입니다. 자기 이복형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로서 출근할 때 지나가는데 보니까 라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려고 하는데 전차가 멈추지 않고 해가지고 거기서 심장마비 걸려서 겨우 내려가지고 라라를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라라는 줄리 크리스틴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 버렸다. 요 장면이죠. 심장마비. 관객들도 그거 보면은 그 순간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이 영화는 스필버그가 최고로 치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미경 씨한테 들었는데 스필버그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CJ 이미경 씨가 스필버그에게 어느 영화가 최고냐고 했더니 스필버그는 닥터 지바고 같은 만들고 싶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닥터 지바고를 꼽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이제 랭킹 내는 데 따라서는 다릅니다. 미국 영화 연구소는 이 영화를 닥터 지바고를 39위로 꼽았는데요. 뭐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스필버그가 최고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돈 번 순으로는 말이죠. 여기 몇 년 전 통계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역시 1등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34억 달러. 한 5, 6년 전 통계입니다. 2등은 아바타 30억 달러, 3등 스타워즈 28억 달러, 4등이 타이타닉 25억 달러, 5등이 사운드 오브 뮤직 24억 달러, 6등이 ET 23억 달러, 7등이 10개 22억 달러, 8등이 닥터 지바고네요 21억 달러, 9등이 조스 20억 달러, 10등이 백설공주 10억 달러입니다. 그럼 이 닥터 지바고는 어디서 찍었느냐? 어디서 찍었을까요? 그때는 냉전시대입니다. 소련에서는 못 찍었겠죠? 어디서 찍었을까요? 닥터 지바고의 그 서론. 두 군데에서 찍었습니다. 하나는 마드리드 근교에서 찍었어요. 의외로 스페인 마드리드가 해발 한 600m 되니까 추운 데입니다. 눈이 옵니다, 겨울에는. 그 다음에 핀란드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마드리드에서 찍을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부르는 인터내셔널이란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래를 부르니까 마드리드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 스페인 내전 때 공산당과 이 프랑코가 싸웠거든요. 공산당파, 이 공화파라고 그랬는데 그 노래가 들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이거 쿠데타가 나가지고 공산당이 집권했나? 해가지고 긴장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댐입니다. 이게 댐에서 근무하는 라라의 딸을 그 닥터 지바고의 형이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댐은 어느 댐이냐? 그 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경에 있는
알데 아다빌라 댐인데 높이가 140m니까 매우 높네요. 우리나라 같으면 평화의 댐이 한 120m 됩니다. 이 마지막 댐에는 댐 위로 무지개가 걸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미래가 밝다고 그렇게 한 거냐고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닥터지바고와 비슷한 김일성의 아이를, 기생충은 안 봐도 되는데요. 김일성의 아이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